자, 36번 질문인데요. 굉장히 만만치 않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도 좀 알아야 되는데, 굉장한 배경 지식이 좀 깔려있는 그런 질문이었고요. 자, 1번 문제, 문제부터 보죠. 블랭크 문제니까 일단 건너뛰면 되죠. 그치? 건너뛰면 되고. 자, 2번 문제 보면, 트루 문제니까 선택지 원래는 안 읽는 게 맞죠. 그치? 여기까지는 안 읽었잖아요. 이 트루 문제는. 하지만 이제 문제의 방향을 좀 바꿔서 앞으로 문제를 푸는 팁은 뭐냐면, 그러니까 요즘은 지문의 추세가, 그러니까 추세가 지문이 길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트루 문제라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이렇게 1, 2번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1번부터 4번까지 읽으면서 내용도 대략적으로 뭐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핵심적인 내용, 뭐 단어, 그리고 어떤 뭐 배경 지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운 가설에 의해서 풀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작전을 좀 바꿉니다. 트루 문제도 선택지 읽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돼요. 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는데 시간이 1분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풀어야죠. 그치? 빈칸 문제. 빨리 빈칸 문제만 보는 거야. 그래서 뭐 그러다가 나왔는데 딴 거 읽을 시간이 없어. 철학에서 블랭크래요. 그럼 철학과 관련된 게 블랭크에 들어가야겠구나. 1번 문제 딱 보니까 커나이브라는 단어부터 알아야겠네요. 못 본 채 하다, 간과하다예요. 간과하다, 오버룩입니다. 우리 그 크나이반스라고 외우라 그랬잖아. 우리 장인어른이, 장인아버지가 시집을 갔는데 아버지가 안방문을 딱 열었고 큰아가 그랬는데 딱 보니까 위에 팬티가, 빤스가 걸려있는 거야. 그럼 하고 다시 나가겠죠. 그 못 본 채 하는 거잖아요. 큰아이 빤스를 봤을 때. 큰아이 빤스, 못 본 채 하는 거고요. 철학이라는 어떤 성질이 들어가야 될 건데 못 본 채 함, 이건 아니죠. 자, 서스테빌러티, 취약성,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1분뿐인 시간이 없을 때예요. 그럼 철학에서의 근본이냐, 철학에서 리오리엔테이션이냐, 이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제 20초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우리가 논리학독해 이론편에서 배운 게 뭡니까? 지문에 주제 문제가 안 나오고 트루 문제가 있다면 정답은 주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우리가 이제 논리학독해 주제 찾기에서 배운 거야. 그럼 빨리 주제를 찾으려고 해야겠죠. 2문단이니까 2문단 첫 번째 줄이 중요할 거야. 근데 이건 뭐지? 썸과 아버스가 나왔네. 썸 어떤 작 같은 새끼들은, 그쵸, 그냥 배운 대로 하는 거야. 안 읽고. 아버스 뭐야? 공원에다 상승의 미들클래스의, 이 뭐지? 시험지 걷어가려고 그래. 그럼 빨리 해서 미들클래스 어디 있는데? 그러면서 빨리 찾아야지. 미들클래스만 정답 4번. 이런 식으로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라도 풀라는 얘기야. 지금은 이렇게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번 선택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거, 타겟팅할 거는 타겟팅을 해놔야 된다. 자, 2번에 1번 보죠. 역사학자들은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유럽을 고통으로부터. 자, 그러면 역사학자들이 정말로 유럽을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었냐?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그리고 나서는 생각을 해야죠. 선택지를 읽는 거는 선택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생각을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선택지만 읽으면 머릿속에 남는 건 없다는 거야. 자, 역사학자들이 고통으로부터 유럽을 자유롭게 만들었대요. 자, 역사적인 현상에서 좀 가난하거나 좀 어떤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사람은 누구야? 역사학자는 아닌 것 같죠? 상식적으로. 그럼 누구겠어? 혁명가나 뭐 정치가나.
그러니까 보기 1번은 딱 봐도 함정이라는 걸 느꼈어야 됐던 거야.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거를 되돌아보고, 그쵸? 글로서 어떤 표현을 하는 사람이지, 뭔가 억압받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이러한 생각을 하고 글을 읽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번. 고전 역학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발견되었어요. 뭐,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 대경지식이. 그러면은 아리스토텔레스 나오면, 그치? 아리스토텔레스가 고전 역학을 만들었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자, 17세기 과학자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커밋 나오면 저지르다라고 해석하는데, 자, 그럼 17세기 과학자에다가 타겟팅을 하면 될 것 같죠? 4번, 중산층의 증가는 요소예요. 과학적 혁명에.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럼 뭐예요? 이제는 내용, 대략적인 스토리라인을 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7세기에 뭔가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17세기와. 그리고 역사가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역사 플러스 과학과 관련된 지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으면 훨씬 더 이제 좋은 독해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설명할 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어서. 17세기 과학혁명의 기원들은 소재가 명확히 지금 나와 있는 거야. 17세기 과학혁명이라고. 논쟁적이에요.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지난 2세기 동안, 2세기니까 200년 동안 계속 싸우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디스퓨트라는 단어를 보면 생각나는 단어가 컨트라 버셜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퓨트라는 단어가 딱 나왔을 때 컨트라버셜이라는 단어가 딱 떠올라야 돼. 그리고 이걸 기억하고 있다면 문제 풀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몇몇 역사학자들은 심, A, 에즈, B가 나왔으니까 간주 동사죠. A를 B로 간주하다는데 is은 뭐겠어 그러면? 17세기 과학혁명이 되는 거죠. 17세기 과학혁명을 결과로 봤대요. 유럽 더 마인드 하면은 지성인이잖아. 유럽 지성인들의 어떤 해방의 결과라고 간주하고 있어요. 뭐에 대한? 프로테스탄트 리포메이션. 형광펜. 똑같은 색깔로 형광펜을 세 개를 할 겁니다. 어디 있어? 여기에 형광펜을 칠해주세요. 이 프로테스탄트 리포메이션은 대문자로 썼죠. 부유명사입니다. 종교혁명이에요. 독해할 때 이 단어가 나오면 종교혁명이라고 알면 돼. 일단 형광펜 칠해놓으세요. 자, 그러면은 종교혁명이 우리가 자 그냥 얼핏 하고 지나갔는데 일단 갑시다. 또 다른 사람들은 attribute A to B면 attribute A to B 얘가 결과죠. to 이하가 원인이고, 그쵸? to 이하가 원인이야. 그러면 이시 가리키는 거는 또 17세기 과학혁명이죠. 17세기 과학혁명을 중산층의 증가로 보고 있어요. 자, 중산층의 증가에다가 또 형광펜 칠하세요. 똑같은 색깔로. 그리고 여기에 1번이라고 쓰고요. 여기 2번이라고 쓰세요. 이런 배경 지식은 외워야 돼. 우리가 타겟팅한 중산층의 증가가 나왔죠. 그럼 바로 정답 나오죠. 2번에 4번. 그치?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고 우리는 실전이라면 과감하게
4번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2번 문제를 풀면 그 다음 문장은 읽는 게 아니라 바로 블랭크 문제로 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까지 읽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전에서는. 물론 어려웠어요. 우리가 이제 이 블랭크 있는 문장 앞뒤만 읽는다 그래도 답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 블랭크는 전체 글의 구조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아까 저기 답 맞췄을 때 아마 틀렸죠, 그죠? 아마 이렇게 풀어서 틀렸을 거예요. 블랭크 문장만 보고 선택지 단어 보고 이렇게 하다가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면 이게 들었을 거야. 배우제로 풀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찍으면 안 돼요, 이제는. 시간이 없으면 찍어야겠지만. 그치? 그러면은, 좀 어려운데? 라는 느낌이 딱 들면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위에서 자꾸 단서를 찾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냥 이제 쭉 읽어볼게요. 이제 이런 문제들도 있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스틸이 나왔습니다. 스틸이 문 두에 나오면 그러나죠. 그러나. 자, 봅시다. but이나 however를 안 쓰고 still을 썼다는 얘기는 뭐야? but을 쓰면은 앞에 말을 뒤집는 거잖아. 근데 앞에 말도 보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세 번째 역사, school. school이라는 건 첫 번째 학교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 학파라는 뜻이 있죠. 역사 학파들은 프리퍼, 선호하고 좋아해요. view a as이 또 간주 동사가 나왔는데 위에랑 똑같이 쓰고 있죠? c a as b 그쵸? 또 contribute a to b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 17세기 과학혁명을 현대과학 자 현대 과학을 가로 열고 닫아볼까요? 갑자기 현대 과학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현대 과학은 17세기의 과학이에요. 17세기의 과학의 발달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 글의 소재 자체가 17세기 과학이 소재잖아요. 그치? 그래서 아마 17세기 현대 과학의 뿌리가 17세기 과학 혁명 때문에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자는 그래서 이제 현대 과학이라고 쓴 거였을 거야. 그래서 이제 현대 과학, 17세기 과학 혁명입니다. 이것을 뭐로서 간주하냐? 철학적 혁명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자, 철학적 혁명에다가 또 형광펜을 칠합니다. 철학적 혁명. 이렇게. 그리고 3번이라고 쓰세요. in which니까 그 혁명 안에서 과학의 요소들이 완전히 재정비되었습니다. 자, 이 1번, 2번, 3번 형광펜 칠한 게 현대 과학의 기원의 세 가지 요소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느꼈지만 지금 문단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 형광펜 한 게 그 다음에 1-2-3- 이렇게 한 번 더 쓰고 있는 거야. 1문단의 내용을. 그래서 이 블랭크는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면 여기 철학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철학이라는 말이 있고 그래서 레볼루션이라는 단어를 끌고 왔어야만 풀 수 있었던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문장에 갑자기 코페르니쿠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코페르니시안이 나오니까 사례겠죠. 그럼 사례는 앞 문장을 지지하는 거니까 필라소피칼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프리서포지션이 들어가면 되는데 이 프리서포지션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미리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문제는 여기서 끌고 와야 되는 문장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블랭크에는 철학혁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치? 철학이라는 말이 똑같이 있으니까 혁명이란 단어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1번 문제 보기를 보니까 혁명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혁명과 비슷한 유의어를 써야 되는데 그게 바로 2번이죠. 리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이 방향 설정이고 니가 붙었으니까 방향 재설정이란 뜻이 됐죠. 그럼 방향을 재설정한다는 얘기는 가던 방향을 뒤집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뜻이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 블랭크 문제는 글의 구조 자체를 이해를 해야지만 풀 수 있었던 굉장히 난이도 있었던 문제였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고요. 자,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지우고 2문단 할게요. 자, 두 번째 문단은 왜 이런 그러면은 세 가지 원인들이 17세기 과학 발전의 기원이 되었는지를 한 번 더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문단이고, 자, 뭐가 있냐면 요소들이 있대요. 오브 투루 가로 열고 닫아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진실의 요소들이 있대요. 이러한 해석들 안에서는. 그런데 이제 요게 true가 진실이라는 뜻도 있지만 일리라는 뜻이 있어요. 일리가 있다.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진실 취급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데에는 일리가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하는 데에는 일리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야? 일리가 있다. 이유가 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17세기 과학 발전을 종교개혁, 종교혁명, 중산층의 증가, 그리고 철학적 혁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뜻이야. 일리가 있다는 뜻은. 그럼 그 이유를 지금 이 문단에서는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더베리가 붙어서 더베리 명사는 명사 강조어, 그죠? 바로 그, 이렇게 읽으면 돼요. 바로 그 개신교 분파의 확산은, 섹터 하면은 분파잖아. 개신교 분파의 확산은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it, 가목적어, 의미상주어, 투부정사의 투, 이하, 진목적어.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됐을 거야. 잘 봐.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대요. 그게 뭔데? 포 의미상의 주어. 이단적